안녕하세요. 리트 아일랜드의 만탱이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제가 그동안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데 이것도 오늘 몇 번째 재촬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휴직 중이고 뭐 딱히 저에게 전 별로 인생에 크게 굴곡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굴곡이 있을 게 별로 없어요. 뭐 딱히 뭘 크게 도전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뭔가 이제 크게 원래 하던 행동하던 그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별로 인생에 크게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가 새긴 하지만 좀 브이로그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찍으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뭐 특별한 일은 그분들도 뭐 특별한 일은 이제 가끔 있지만 매 순간이 되게 스페셜하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뭐 막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노벤버 베스트고요. 그때 앵콜스에서 니팅 포 올리브 실 세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 잘못 시킨 거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자마자 캐스톤을 해가지고 떴는데 온 것도 거의 3주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촬영하고 다시 왔으니까 3주 전인데 아직 이게 이제 노벤버 베스트가 탑다운이니까 목 밴드부터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뜨는 건데 아직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목 뒷목 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뒷판 요크 아이고 시끄러워라. 뒷판 요크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를 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겨드랑이 부분이거든요. 진동이라고 하죠. 여기 진동 부분 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몸통을 쭉 뜨면 끝난 쭉 떠주면 이제 옷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뿌띠니트 도안을 그렇게 많이 떠보진 않았는데 조금 그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탑다운을 그렇게 많이 떠본 게 아니어가지고 좀 구조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 시킨 실이 요거 모헤어였잖아요. 더스티 페트로눔 블루 그리고 요거는 메리노 울.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사해가지고 지금 3.5mm 바늘로 치하고 3.5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브리오시라서 저 브리오시 스티치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뚱뚱해 보여서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옷이
도톰한 거를 선호해요. 근데 또 너무 두꺼운 실을 써서 도톰한 건또 싫고, 뭐 하여튼 이상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보요시는 얇은 실로도 어차피 두 겹이니까 실로도 좀 도톰한 느낌이 나서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늘린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줄인 부분이 되게 예뻐요. 이게 그냥 늘리고 줄인 건데 약간 무늬처럼 나오는 게 예뻐서 그래서 이런 걸로 막 나뭇잎 모양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뜨다가 예전에 제가 브리오시 그 투컬러 브리오시로 스웨터 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그건 언제 뜨냐고. 빨리 이거는 떠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그래서 다시 열어봤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코수가 안 맞는 거예요. 어디까지 떴는지 보려면 코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중간에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걔는 대충 코막음 해가지고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어깨는 다 떴고, 여기 왼쪽 어깨 늘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늘려가지고 하면 몸통은 아무 생각 없이 쭉 떠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진동 부분에 여기 더블 밴드, 더블 니팅으로 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동 부분만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지만 3주, 거의 3주 동안 이만큼 떠놓고 몸통은 언제 뜨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모헤어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털 날려서 싫어한다기보다 뭐 저는 털에는 워낙 익숙해서 털 날려서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옷에 이렇게 살에 닿거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손이 닿았을 때 약간 한 겹이 이렇게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옷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실 오자마자 스와치를 냈어요. 그래서 스와치를 냈는데 이거 뭐예요? 니팅 포 올리브 뭐예요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막 이러면서 되게 친구님들 만났을 때 이거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보여드렸는데, 오 여기 뭐예요? 다 좋으네요 막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게이지가 저세상 게이지거든요. 뿌띠니트 그 작가님 게이지는 저는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에 제가 웬즈데이 스웨터 떴을 때도 더 두꺼운 바늘에 더 두꺼운 실을 썼는데도 그 게이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바늘은 똑같이 3.5를 썼어요. 근데 이 원작 게이지가 16코였거든요. 근데 저는 19코예요. 그래서 지금 2X 라지를 뜨고 있는데도 요만해요. 제일 큰거뜰거 그랬나요? 너무 작은 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밴드 진동 부분에 밴드 들어가고 하면 뭐 얼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입죠 뭐. 그 옛날에는 옷 이렇게 스웨터들은 작으면 되게 입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조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부클의 그 실로, 요 실로 뜨고 있던 그 바텀업 조끼 완성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짠! 자체 부금입니다. 짜란! 완성했어요. 그때 어깨 입기 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아이고, 이렇게 다 떠가지고,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짧게 완성했거든요. 원작보다. 코수는 다 같아요. 코스랑 여기 진동 부분 위 길이는 다 같은데, 여기 밑에 몸통 부분만 좀 짧게 떴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착샷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진 올릴게요. 여기에. 여기에. 제가 그 원피스를 한 10년 만에 샀어요. 근데 거기에 입으려고 뜬 거라 좀 기장은 짧게 떴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요만밖에 안 해요. 엄청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이 옷은 진짜 뒷판이 예술이에요. 이게 색깔이 어두운 색이라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뒷판은 이렇게 꽈배기가 세 군데 다 들어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혼자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뜨개 친구님들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단추, 왜냐면 저희 뜨개 친구님들이랑 다 같이 뜨는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추를 그때 동대문 가서 잔뜩 샀어요. 그래서 저는 파란색이니까 네이비 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뜨개 친구님들 중에 이제 밝은 색 뜨시는 분이 있고, 이제 브라운색, 그찐 회색 이랑 브라운색 뜨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샀고, 제가 이거 네이비색 옷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요거 네이비색 단추도 두 가지 더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브라운도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귀엽죠? 근데 이거 단추 제가 사러 가는 집이 있거든요, 동대문에. 그래서 그 동대문에 가서 이제 단추를 사는데, 사실 이 밝은색 단추를 제가 그 전에 샀었어요. 근데 이게 질이 되게 좋고, 딱 무난하고 크기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몇개 줄까 그래서 한 30개요? 뭐 이랬어요. 왜냐면 보통 한 5개 옷에 들어가는 가디건 같은데, 단추가 보통 한 5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한 대여섯 명이 나눌 거니까 한 30개요? 뭐 이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어떤 봉투를 딱 꺼내더니,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몇 개씩도 모르고, 아,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주머니가 막 셋이더니 50몇 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브라운 색깔도 달라고 했는데, 이건 몇개 줄까? 그랬더니, 제가 그냥, 뭐, 그럼 한 50개 주세요. 이래가지고, 단추를 백몇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파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개에 뭐, 200, 원래는 한 개에 4, 5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에 250원? 200원? 뭐 이렇게 해서 쳐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샀었어도, 많이 사도 저한테는, 저는 되게 저렴하게 산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를 옷에 다 달려면 옷을 뭐 엄청 많이 떠야 해서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조끼 완성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그 원래 여기 앞에 버튼밴드랑 여기 밑에 고무단도 이런 고무 한코 고무뜨기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바꿔서 한코 고무뜨기로 떴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런 꽈배기 무늬들은 여백이라고 해야 되나? 남은 부분들이 멍석뜨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멍석뜨기가 아니고 이렇게 브로큰 립 스티치 뒷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작대로 하면 조금 이제 중후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걸로 그냥 한코 고무뜨기로 바꿔서 떴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혹시 바텀업 해보고 싶으신데,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도서나 도안을 사기에는 좀 돈이 아깝잖아요. 왜냐면 안 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이책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책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심지어 3,300원. 그래서 할인해서 막 2천 몇백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책 사실 거 있으실 때 하나 껴가지고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 보구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책 자체 그 약간 오류는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조금만 수정하면 그거는 못들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 보구사에서 나온 거라 보그를 배우지 않으셨는데, 뭐, 약간 보그에서는 옷을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이면 웬만한 양말 도안 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실은 제가 이거 누가바니치에서 보글르렌 알파카 20, 을 샀는데, 요게 원래 탈의실이거든요. 세 탈에 샀고요. 요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탈에 반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이건 좀 크롭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세 탈이면 웬만한 조끼는 다 나와요. 왜냐면 이게 꽈배기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도 실이 이거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 민무늬나 조금 무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웨터는 이 실로 한네 탈이면 웬간한 스웨터는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실이 색이 진짜 예뻐요. 그때 왜 누가바니츠 갔을 때에도 벽장에 막 무지개 색깔별로 누가바님이 이제 그 무지개 색깔처럼 막 이렇게 쫙 진열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탈에 36,000원인가 이래서 좀 비싸다 싶었는데 길이가 엄청 긴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이래서 뭐 배색에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떠도 엄청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탈에로 만졌을 때는 엄청 거칠었거든요. 근데 그 보리냉차님이 이거 스와치 세탁해 보셨는데 빨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그냥 일반 스웨터는 못 뜨겠다 싶었는데 막상 입고 살이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거칠어서 막 거칠긴 한데 막 살을 찌르거나 이렇게 자극감은 없고 그냥 거슬거슬한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세번 입었어요. 날이 더운데도 왠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세번 입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더위를 안 타기도 하고, 에어컨이 이제 막 너무 세니까 입었는데, 입을수록 부드러워지는 느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실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아, 제가 이거 버튼밴드 여기 끝에 이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막상 이 버튼밴드만 남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빨리 떠서 입어야지 막 이래서 날은 더워지고 이래서 촬영을 못했어요. 다음에 혹시 버튼밴드를 뜨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버튼밴드 하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뭐 별건 아닌데 그냥. 그래서 이실참 마음에 든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호주 리터님이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제 자주 만났어요. 가쁜 고백. 제가 사실 보그 입문반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그 대바늘은 지도원까지 했고 코바늘은 이제 강사반이 이번 달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대바늘은 입문반이랑 강사반을 가르칠 수 있고 이제 코바늘은 입문반을 이제 수료증이 나오면 가르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뭔가를 알려드릴 실력은 안 돼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러분들이 보통 보그를 배우신다고 하면 가는 학원이나 이제 공방 선생님들처럼 제가 경력이 막 뜨개 경력이 많지도 않고 뭐 누군가에게 뜨개를 알려드린 적은 없어서 뭔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데 검증이 안된 거죠. 안 되는데 그뭐 뜨개 수다방에서 보그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손착순으로 수강생님들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수업을 했어요. 3월부터. 근데 이제 호주에서 호주 니터님이 이제 잠깐 한국에 오시는 동안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사실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수업과는 조금 다르실 거지만 어쨌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뵀거든요. 그 계시는 동안 이제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시는데 그리고 이 앞에 서로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가시기 전에 이제 또 그동안 그 뜨개 수다방에서 계시던 분들이랑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가시기 전에 또 선물을 한가득 주고 가셨어요. 그 뜨개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 줄사와 이 촉가위랑 그리고 우리 또 틴케이스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틴케이스에 담긴 차를 주고 가셨어요. 아 진짜 여기 햇빛이 들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조금 옮겨볼게요. 그래서 차를 주셔가지고 차를 받고 그다음에 또 그날 그 이제 가시기 전이니까 마노메이드님도 오셨거든요. 역시 같이 식사하려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이런 거를 나눠줘서 안에 사탕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책상에다 놓고 당 떨어질 때한 개씩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이거 별실 걸어두는 거 선물 받았다고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도 이거 이제 살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이거 말고 이거 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또 사가지고 만날 때또 저한테 또 주셨어요. 아, 진짜 저 사이에 문어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문어발은 있긴 한데 제가 막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같은 바늘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실을 끊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탑다운보다는 아무래도 바텀업도 많이 뜨고 이러니까 이제 실을 걸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는데 저에게 문어발을 하라며 이렇게 또 주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좀뭐 드릴 것도 맨날 뭐 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솔직히 말하면 갑분 또 고백. 다들 언니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언니 낳아달라고 엄청 졸랐거든요. 당연히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건 알았어요. 그 언니를 낳아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왠지 언니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남동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친구보다는 언니가 많아요 주변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 주변에
언니들이 제가 좋아요. 근데 특히 또 언니들이 또 너무 잘 챙겨줘요. 그리고 뜨개 친구님들을 만나면 성함이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고 다 닉네임을 부르니까 아무래도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딴 길로 샜네. 보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끝나요. 7월이면. 그래서 8월. 하여튼 그쯤에 끝나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수강생 저의 수업이 될 거예요. 또 가쁜 고백. 제가 본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너무 싫다. 네. 코로나가 뭐 그동안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청 회사가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호출을 받았어요. 뭐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 좀 우울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로사 포마르 실 잘못 주문을 안못 해가지고 안 오고 있던 거 왔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주문을 하고 제가 이제 실이 올 거예요라고 하고 나서도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했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문을 이제 딱 결제를 완료하고 그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페덱스로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이상하다. 뭔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메일을 확인했었어야 된다. 아, 진짜. 그래서 수요일 날 메일을 열었는데 로사 포마레 로사님이 메일이 온 거예요. 나 너한테 메일을 저번 주에 보냈는데 답이 없다. 너그 메일 정크에 들어간 것 같다. 확인을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 정크에?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메일을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정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일을 봤더니 저의 퍼스널 커스텀스 넘버를 알려달라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개인 통관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외국에서 실을 올려면 통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진지하게 물어보지. 아, 정말. 어쨌든. Anyway. 그래서 통관번호를 얼른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발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글쎄 수요일 날 그때 그게 오후였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에 실이 왔어요. 세상에 한 48시간 이내에 온것 같아요. 48시간이면 오는 실을 저는 한 달에 걸쳐서 받았어요.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왔어요. 원래 페덱스로 와서 박스로 온건 아니었고, 이제 종이 비닐 같은 걸로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실은 두 가지만 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백세개 샀어요. 그래서 원래 부캐스에서 뜨겠다고 했던 브루스카 실두 가지. 얘가 이제 바탕실이 될 거고요. 요게 CC1 컬러.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9볼, 얘는 2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얘를 4mm로 뜨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얇아요. 이게 빨면 좀 팽창을 하는지 아니면 왜 뜨면서 실이 약간 이렇게 보슬보슬해지는 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거칠지를 않아요. 되게 부드럽네요. 포르투갈 양이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띠지도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 제가, 로사 포마르를 하도 그 시, 거기를, 홈페이지를 주문이 안 되니까 막 하도 들락날락 거렸더니, 막그 홈페이지 안에 이것저것 막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님들한테 여길 가야 한다. 이 포르투갈에 가야 한다. 우리. 나 로사. 로사랑 메일 주고받아서 나 안다. 막 이러면서. 왠지 그 유럽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지구 그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 아는 사람이 있는 듯한 느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인프제예요. 나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이렇게 뜨개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사람에게 없는 용기도 막 내게 해요. 네, 그래서 요거 브루스카 실 색깔 두 가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킨 게저 사실 이실 어떻게 읽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포르투갈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지 했는데 찾아도 뭐 발음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실 시켰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핑거링 실인데 그 배색으로 많이 쓰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을 이제 브라운 계열, 그 네이비 계열을 하나 시켜봤는데 보니까 집에 이런 색그 제임스 앤 스미스 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색깔 취향 뭔지 하여튼. 그래서 얘가 브라운인데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노란 색깔이 섞여 있고 약간 붉은빛 브라운이에요. 제가 사실 붉은빛 브라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옐로우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이비색은 또 이렇게 희끗희끗한 데님 느낌. 근데 이게 제임스 앤 스미스 실이랑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핑거링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부드럽고 훨씬 실이 쫀쫀해요. 더 약간 밀도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요. 어서 그런 말은 주워 들은 거야? 밀도감이 있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실은 네 가지 색깔, 두 가지 종류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로사 포마르 말고 코아코 1515 그걸 보는데 이제 프로젝트 백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로사 포마르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백을 파는데 이제 얘네는 랜덤이었어요. 원단이. 근데 진짜 제가 딱아 이거 사고 싶은데 싶은 것만 왔어요. 그 로사님이랑 나랑 좀 뭔가 통하는가 봄? 아닌가요? 혼자 그냥 끼워 맞추는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진한 그러니까 그냥 파란 색깔하고 요거 체크무늬하고 두 가지가 있었고 얘는 한 10가지인가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2분의 1의 확률이고 얘는 엄청난 그 확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 이게 왔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또 체크에 환장하거든요. 체크, 장꽃무늬 뭐 이런 거에 환장하는데 왔어요, 왔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브루스카 실을 샀으니까 또 브루스카 그 프로젝트 백도 있어야 해요. 뭐 이상한 논리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는 한 종류만 있어서 이거 올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백이 세 가지가 왔습니다. 오 신나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백이 왔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단추 사러 갔을 때그 단추 사는데 근처가 원단을 엄청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그 동대문 지하상가 지하거든요. 아 동대문 그 종합시장 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또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원단을 샀어요. 이 원단은 제가 원래 파란 색깔, 하늘색 계열이 있는데 요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그다음에 여름이니까 이런 아사면 이런 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못 참지. 제가 또 이렇게 고슬고슬한 면 원단 엄청 좋아해요. 이것도 사고. 그리고 저 이거 대박.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 카키색 이런 거또못 참지. 또 꽃인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또 샀쥬. 그리고 또 이런 이거 무슨 색이에요? 겨자색 이런 꽃무늬가 있는 거예요. 얘는 가을 무늬 색이잖아요. 가을색 뭐 이런 건데 그좀 좋아요. 어쨌든 뭐 어차피 저는 프로젝트 백을 지금 당장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만드는 걸로 치자면 한두 달에 한개뭐 만드는 것 같아요. 손바느질 하니까. 그래서 원단도 샀어요. 네, 여러분 저보고 왜 저러는 거야? 만들진 않은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줘요. 그리고 어제 사실 또 가쁜 고백. 진짜 왜 이래? 저 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바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뜨개 수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제 들어볼 생각을 안 하다가, 왜냐면 제가 보구 수업을 그 2주에 한 번씩 들으러 가요. 원래 이제 듣던 거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늘 이야기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것까지 가면 당연히 숙제도 못할 뿐더러, 제가 그동안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빼기가 힘드니까, 이제 당연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휴직을 하는 동안에 이제 들어야지 했는데, 그동안 뭐가 계속 안 맞았는지 못 듣고 있었어요. 스케줄도 안 맞고 막 이래서 못 듣고 있다가, 이번에 그 탑다운 스틱 뭐 이런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반에 신청을 했는데 그 폐강이 됐다고 뭐 토요일 반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뭐 그때는 또 제가 막 회사를 이렇게 빨리 복직을 할지 모르고서는 하여튼 뭐 알았어도 뭐 하여튼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이 있다고 해서 어제가 첫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바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에서는 그 비친 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거 무늬가 들어간 이제 끝나시 뭐 이런 걸 뜨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오는 길에 거기가 연희동이잖아요.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주말이어가지고 또 사람도 많고 이래서 막 호다닥 집에 이렇게 오는 길에 메이드 바인가? 간판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스티커를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또 제가 예쁜 쓰레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양이들 때문에 엄청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고양이들 전에 키우기 전에는 보통 웬간한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다는 그 플레이 모빌 있잖아요. 그거 모아 제끼고 그다음에 그좀 취향이 독특한데 막 건담 이런 거 조립해서 막 진열하고 그리고 또 토미카 그 조그마한 자동차 있죠. 막 그런 거막 자동차 모으고 막 하여튼 온갖 그 쬐깐하고 쓸모없는데 보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니 엔젤 막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를 엄청 모아 제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오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위험한 거예요. 너무 막 조그맣고 이러니까 이제 혹시 애들이 주워 먹거나 뭐 이제 아니면 밟거나 막 이러면 어차피 망가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건담은 다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 모빌도
웬간하면 그냥 그 주변에 뭐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다 웬간한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미카도 자동차도 조카 주고 뭐남몇 가지만 남겨놓고, 그리고 하여튼 웬간한 거다 정리를 했는데도 집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스티커 막 이런 거그 다이어리 쓴다고 여러분 제 다이어리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쓴다고 이렇게 막 다이어리 사놓고 이제 막 펜이랑 뭐 스티커랑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스티커들만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온갖 스티커, 펜막 이런 거막 한가득씩 놔놓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별로 쓰지도 않았어. 진짜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자제하거든요. 엄청 자제하는데, 그 스티커 가게에 갔는데, 주말이어서 초등학생들이랑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그 틈바구니에서 막 스티커랑 막 엄청 구경하다가, 아니야, 참아야 해. 막 이러다가 제가 이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이 방한 노트. 그래서 이 노트를 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바늘 이야기에서 이 노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뜯어 쓰는 도안 뭐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이 노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얼마 안 썼는데 이제 고양이들이 그때 책상에서 놀라갖고 막 자빠지면서 커피를 다 쏟아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바늘 이야기에서 저거를 살까 하다가 이게 있는 거에 안 샀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거에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도안은 별로 그릴 일이 이제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대바늘 지도원 할때 모양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러느라고 좀 썼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메모하는 이런 종이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 틈바구니에서 신나가지고 막 구경을 엄청 했어요. 만약에 샀으면 뭐또 여기 어딘가에 또막 널브러져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벰버 베스트를 떠야 하는데, 이게 불이옷이니까 엄청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스케줄이 맞는지. 남편도 쉬면 저도 쉬고. 제가 일하면 남편도 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남편이 촬영한다고 뭐 뭐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왠지 혼자 있을 때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여러분 그 이거 노벰버 베스트나 뜨면서 뜨개 수다나 한번 떨어볼까요? 할 말도 없으면서 속에 수다를 떨어본대. 야, 웃겨. 여러분, 요새 뜨개가 속도가 잘안 나시지 않으세요? 막상 여름 옷을 뜨자니 막 딱히 막 마음에 드는 도안은 없고, 그렇다고 겨울 도안을 뜨자니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은 더우니까 손은 안 가고 뭐 그러지 않으신가요? 전 그래요. 에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좀 옛날에 비해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와, 고양이들이 엄청 쫓아다니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자기 자고
조용히 자기의 공간에서 쉬고 막 이러기까지 자리를 잡기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벌써 2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부터 뭐 커피 마시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막 이러는 그 순간 내내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촬영을 하려고 하면 또막 책상 위에 올라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미리 이제 조금 힘을 뺐어요. 내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일부러 놀아주고 막 이래서 간식 주고 막 이래서 지금 애들이 떡신신해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부터 유기동물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니 그 제가 그 전에는 동물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고 주변에 뭐 이렇게 다니는 강아지나 뭐 이런 강아지 물론 좋아하기는 했는데 뭐그막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냥 먼산 바라보고 걷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뭐 물론 지금도 강아지는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약간 그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동물에 대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 키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동물 강아지 대형견 두 마리 키우는 직장 동료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제 얘기를 이제 제가 처음에 고양이 키우기 시작할 때 이제 막제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일침을 날렸었거든요. 한참 돈지랄 할 때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동물 키우기 시작하면 뭘 모르니까 막뭐 좋다고 하면 사고 뭐 좋다고 하면 사고 막그 글로만 배워가지고 막 유튜브 동영상 막 이런 걸로만 배워가지고 막 맹신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뭐 이거 이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고양이를 안 키웠으니까 뭐 길에 사는 고양이들, 동네 고양이들 뭐 아니면 하여튼 뭐 이런 거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고 특히 인스타그램에 보면 구조를 요청하거나 뭐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막 그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들락날락 거리기는 해도 막 그건 도안 같은 거 특히 막 뿌띠니트 도안이나 뭐 이런 거뜰때 남들은 무슨 실로 떴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뜨라는 거지? 막 이렇게 잘 감이 안올 때, 그럴 때막 엄청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막 잠깐 제가 필요한 건 보기는 하지만 뭐실 궁금하고 이러면 막 보기는 하지만 그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이나 막 사람도 그래요. 막 안타까운 사연?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막 굳이 막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가까이에서 안 보려고 해도, 그, 보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특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동물병원에 갔거든요. 그, 셋째, 한나가
오른쪽 귀가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번 청소를 했어요. 닦아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오른쪽 귀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리고 오른쪽 귀가 가려운지 이제 조금 이렇게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구충도 다 했는데 왜 귀가 가렵지?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 한나가 예전에 보호소에 있을 때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귀 속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처음에 검진을 갔을 때, 집에 와서 이제 검진 갔을 때 여쭤봤더니 뭐 진드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저렴한 사료를 간혹 먹으면 그게 이제 몸에 별로 안 좋으니까. 왜냐면 고양이들은 육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체내에 쌓여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죠. 대사가 어차피 흡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곡물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좋은데 이제 저렴한 사료에는 곡물류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이 아닌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지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한나가 집에 오기 전에 한달 동안 철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행히 안락사는 면했는데 한달 동안 철창에 있었어가지고 그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도 철창에만 있는 건 좋지 않은데 고양이들이 철창에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화장실 때문이에요. 강아지들은 이제 배변 패드에 이제 볼일을 보지만 고양이들은 모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없이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노상방뇨 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서 그래서 귀가 안 좋은가? 이래가지고 동물병원에 좀 갔어요. 갔는데 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네 진짜 그 한나가 처음에 집에 왔을 때 2점 몇 킬로였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막 뼈하고 가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을 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특히 그때 왜 너무 싸구려 사료만 먹어서 그렇다, 막 이래서 진짜 잘 먹는 캔 있으면 막 이렇게 수시로 달라고 할 때마다 막 주고, 막 그때는 살이 쪄도 된다고 하니까 막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그 이후에 살이 쪄서 아 웃겨. 하여튼 살이 쪄가지고 제가 조금 그 동물병원에서도 아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하다,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막 이랬는데 이제 다이어트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물병원 갔는데 이제 저는 살이 더 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막 엄청나게 살이 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뚱뚱하기는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한 7kg 막 이렇게 나가겠거니 싶었는데 다행히 5.8kg였습니다. 그래도 뚱뚱하긴 해요. 진짜 한 5kg까지는 빼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귀가 더러워서 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막그 안에 들여다보는 걸로 보니까 오른쪽 귀에만 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해 주시면서 아 이게 뭐 벌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청 큰 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저 안쪽에 있는데 그게 안 떨어지니까 애가 가려웠나 보다면서 이제 그거 청소해 주셨는데 원래 고양이들은 귀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다 청소가 된대요. 근데 한나가 게을러요. 그래서 청소를 못 했던 거래요. 예, 게을러요.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성격이 진짜 게을러요. 그리고 게으른다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건데 진짜 느긋하고 평온해요, 항상. 그래서 청소기 같은 거 돌리고 막 이러면 다른 동물 친구들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어디 구석에 숨어 있고 막 이제 청소기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그 한나는 그런 게 없어요. 너는 청소를 하거라, 나는 누워 있을 테니 막 약간 그래요. 그래서 예, 계속 누워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가 가까이 와도 계속 누워 있어요. 신기하죠? 수의 선생님이 이제 인정했어요. 얘왜 귀청소를 혼자 못하냐면서.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케이지에 이제 를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강아지들은 다 하네스 같은 거 하고 들어오지. 케이지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고양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케이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인가 하고 봤더니 강아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몸무게 재달라고 하잖아요, 동물병원에서. 그래서 몸무게 재려고 아주머니가 꺼내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궁뎅이하고 이제 다리만 있어서 뭔지 몰랐거든요. 꺼내려고 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도와드릴까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또 고양이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부러 안 다가가고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우당탕탕 꺼냈는데 보니까 강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강아지들은 어디 이렇게 새로운 데 가고 이런 거 신기하고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그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이제 거기 이제 집에서 억지로 꺼내져 나왔잖아요. 근데 바닥에다 오줌을 이제 싼다기보다 지린 거죠, 이제. 지리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체중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오줌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옆에 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이니까 휴지랑 다 있어요. 닦는 거랑. 그래서 휴지로 얼른 이제 또 밟을까 봐 이제 오줌을 닦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게 아주머니가 그 애기가 오줌을 기분이 좋거나 흥분을 하면 오줌을 저렇게 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 동물병원 그 카운터에 계시는 그 테크니션이라고 하시던데 보통 그분한테 막 접수받는 분한테 아 이렇게 오줌을 싼다면서 어떡하냐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 원래 애기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애기라서 기분이 좋으면 그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오줌을 싸면 어떡하냐면서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속으로 아니 강아지가 오줌을 쌀 수도 있지 뭘 어떻게 해. 내가 속으로 그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를 뭐 오줌을 싸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속으로 이상하네 막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몸무게가 이제 저번에 왔을 때보다 또 늘었나 봐요. 그래서 애기가 커진다면서 아니 작다고 했는 작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도 더 커지면 어쩌냐면서 막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강아지가 새끼 때면 얼마나 클지 어떻게 알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점 몇 킬로였으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서 막 창피하다면서 막 이러는 거였어요. 아 진짜 속으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겁이 많은 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이지 안에 막 들어가서 고개를 쳐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강아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겁이 엄청 많나 보다 막 싶은데 애기가 오줌도 싸고 막 새로운 데 와서 놀라고 막 이랬으면 이제 보통은
여러분 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러지 않아요? 막 동물들한테 막 사람한테 말하듯이 막 하잖아요. 왜뭐 어디가 왜 무서워? 막 괜찮아 여기 동물병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저도 한나 데리고 갔으니까 한나 이제 고양이니까 케이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지 보면서 손가락 후벼 손가락 넣어가지고 막코 만지작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케이지 옆에 아주머니가 앉아갖고 그 강아지를 한 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애기는 거기 안에다 코 박고 있는데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그거 보고 있으니까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나 뭐 이제 여쭤보고 여쭤볼 거다 여쭤보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구충약 타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아 진짜 지금도 그 강아지 아 어떻게 살고 있지 막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그 하여튼 저의 요지는 요새 그래서 인스타나 막 이런 거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짜증나요. 요새 이렇게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그렇다고 뭐잘 키운 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다 모두 다 같이 동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럴 거면 강아지를 왜 입양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더 커지면 버릴 건가? 그리고 또 커서도 그렇게 흥분해서 오줌 싼다고 막 뭐라 할 건가? 하여튼 걱정됐어요. 집에 갔는데 또 오줌 싸면 뭐라 할것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오지랖이 많은 인프제예요, 진짜. 저 오지랖이 진짜 그 지구를 뚫을 정도의 오지랖이에요. 근데 또 낯은 또 엄청 가려요. 튼 성격 이상해. 일단 그렇고요. 튼 그래서 제가 이거 쫓기 뜨면서 수다를 떨어봤어요. 아 진짜 이거 늘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아까도 늘림 잘못해서 풀었는데 한다. 아니 늘림 안 하고 넘어가서 풀었는데. 그 불효 씨는 이거 단색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하여튼 그렇구요. 여러분, 제가 좀더 완성을 해서 올릴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편집해서 올릴지 한번 보고요. 우선은 여러분 항상 영상마다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제 장마 오고 이러면 엄청 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조끼를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디건을 뜨셔야 해요. 왜냐면 그 8월, 9월 지금이 6월이잖아요. 이제 거의 6월도 3분의 1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7, 8월 조끼 하나, 가디건 하나 뜨면 이제 9월부터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끼 하나, 가디건 하나 뜨시면 돼요. 답정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책 샀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산 이유가 이 조끼를 뜨겠다고 샀었는데 이렇게 막 책을 가만히 도안이랑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글쎄 이 표지에 있는 이 가디건이 예쁘더라고요. 좀 보이세요?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무늬가 또 버블이네. 아, 진짜. 어쨌든 이렇게 꽈배기가 있는데요. 요거 그 4.5mm로 뜨더라고요. 제가 또 너무
4.5mm 넘어가는 거는 전 손도 아프고 편물이 예쁘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적당해요. 4.5mm예요. 그래서 요거를 뜰 거예요. 그 전에 뜬겠다고 했던 발란 가디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직 실 그대로 있는데 얘는 실 뭘로 뜰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렇단 얘기. 그래서 이거 조끼 뜨고 이거 가디건 뜨고 하면 9월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코바늘 강사 숙제도 해야 하고 그리고 7월부터 바로 코바늘 지도원 또 들어가거든요. 아니 무슨 자격증 도장 깨기 하냐고요. 그리고 그 바늘이야기 수업에서도 옷을 두벌 만들더라고요. 6주 동안. 하나는 나시고 하나는 그 요크 가디건이어서 스틱을 배우는 거니까 요크 가디건이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 금방 가을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 가뿐 인사하다가 또딴 얘기.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빠염.